근데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면서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예. 주장하는 게 모순될 텐데요. 글쎄요. 저는 모순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점이 모순됩니까? 지금 파이브 아이즈는 군사기밀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미국의 강력한 주도권 하에서 예. 진행이 되게 되고 예. 그러면 그 참가한 국가들의 그 지역 내에서의 안보와 관한 안보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을 세계 질서 차원에서 공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라든지 핵 공유를 지금 미국이 동조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갈등 요인을 가지면서 아니 어떻게 파이브 아이즈의 아니,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협조하는데 파이브 아이즈 협조하는 게 핵 공유하는 게 더 빠를걸요. 미국하고 같이 협조하는 게 훨씬 빠를걸요. 미국의 군사기밀까지 공유하겠다는데 군사정보까지 공유하겠다는데 미국이 핵 공유를 해주든다든지 그걸 갖다가 그다음에 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데도 훨씬 빠를걸요. 예, 우리 홍 후보께서는 뭐 할 수 있는 걸 뭐 전부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국제관계 특히 안보에 있어서의 군사기밀이라든지 군사협조관계라는 것은 매우 이게 민감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전술핵 배치니 핵 공유니 이런 거는 현재 미국과 조율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 좀 먼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북한의 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이 노골적인 한국 무시, 한국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는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파이브 아이즈 또 나아가서는 쿼드 이런 데서 미국과 국제적인 이 협조와 동맹관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여기에서 오는 안보적인 어떤 전략적인 가치 이게 훨씬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데서 하고 여기에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안보협의에서 부닥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선후를 잘 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합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잠깐요. 제 주도권 토론이고요. 그것이 핵 공유나 그 다음에 전술핵 배치에 훨씬 유리할 겁니다. 미국의 쿼드 가입 여부, 쿼드가 왜 생깁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대중국 봉쇄 전략 아닙니까? 대중국 봉쇄 전략 중에 하나가 쿼드 아닙니까? 그러면 쿼드 플러스에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그 조건으로 전술핵을 갖다가 재배치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 공유를 나토식으로 해줘야지 중국을 갖다가 대중국 포위망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미국과 그 외교적으로 딜을 할 생각은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는 얻는 것 없이 어떻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까? 지금.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야, 홍 의원님. 제 시간이니까. 이 미국과 국제적인 군사협력관계를 긴밀히 해서 지금 대중 그리고 대북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안보의 태세를 갖춰가자는데 미국하고 조율도 되지 않고 충돌되는 사안을 들고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그 구상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만 지적을 하겠고요. 네, 요 추가로 하나만 답변하게 해줘요. 그럼 독일이 슈미트가 왜 그랬어요? 슈미트는 핵 개발하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전술핵을 재배치했어요. 제한테 질문하려고 네. 그런데 슈미트는 왜 되고 그건 아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왜 나는 안 됩니까? 아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 그런데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핵 공유를 받아낼 때 그때 당시는 소련과의 냉전 시대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50년 전, 40년 전 얘기를 지금 끌고 와서 하시는데요. 그때와는 현재 핵 안보 환경이 전혀 다르고요. 우리는 현존하는 중국과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질서를 잡을 것인가. 그 점에서는 홍 후보의 이 네, 접근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접근입니다.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이 TV 토론은 그렇습니다. 유 후보님에 대해서 다음에 질문을. 저 바로 잠깐만요. 홍 후보님 안 됩니다. 소심하기 짝이 없는 잠깐만요. 행동이에요. 바로 이어서 황교안 후보 육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여기 제가 둘러보니까 선거사범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분들은 안 계시고 다른 영역에서 다들 중요한 일들을 하신 분들입니다.